자, 쪽파도 넣고, 팽이버섯도 넣고, 자, 고추, 다, 냉이가 있어서, 냉이가 있어서, 그냥 냉이도 함께, 이것저것 같이 넣어봤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솥 볶음밥으로 한번 저는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쭈꾸미 볶음밥은 이제 이게 간이 다 맞기 때문에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신건지 이거 국물만 있으면 됩니다. 아우 이거 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나무 주걱이에요. 그냥 이걸로 먹겠습니다. 좀 크기는 하지만 쭈꾸미도 이 봄에가 제일 맛있고 나박김치 이것도 이 봄에가 제일 맛있어요. 먹방을 보면 엄청 빨리 먹더라고요. 많이 먹고 첫째 두 번째 빨리 먹고 그래서 저도 막 계속 빨리빨리 먹는 거예요. 아 배불러. 아 잘 먹었다. 쭈꾸미 이거 볶음을 해가지고 남편 보고 이 쭈꾸미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볶음밥으로 해 먹어야 맛있다고 그렇게 하자니까 자기는 싫대요. 먹는 것이 소탈해야 성격도 소탈하거든요. 내가 선을 보고 나서 두 번 더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급히 결혼식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노처녀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이모가 중신을 했어요. 근데 오죽 알아서 했겠냐 싶어가지고 이모네 집하고 우아래 집 사는 그 총각이었고 나는 노처녀였고 그래가지고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라고 한 게 그냥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면서 나중에 알고 본 게 뭐냐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하고 동생이에요. 근데 연년생 동생.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가 나한테 선볼 때 말을 안 했어. 왜?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이라고 하면 안 볼 것 같으니까. 시골에서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직장도 없고 뭐 배불일 없지 한마디로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있으니까 그 동네 우아래집 사는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하면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내한테 이제 증매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선을 보고 두 번째 만나가지고 육개장을 먹게 됐어요. 육개장을 둘이서. 근데 육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렇게
국에다가 이렇게 밥을 말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육개장이잖아요. 갈비탕 그런 것도 대부분은 뭐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 국물 따로 이렇게 안 먹잖아요. 말아서 먹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그 육개장을 나는 이렇게 말았어요. 두 번째 만났어도 그냥 말아가지고 이렇게 후적후적하고 먹었죠. 그게 내가 빨리 먹었지. 근데 왜 우리 그 지금 남편은 어떻게 먹냐면 밥한 번. 국물 한 번, 밥한 번, 국물 한 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친정 식구들은, 그 남자들도, 막, 이렇게, 새로 김치를 담았다거나, 그러면은 막, 착착 걸쳐서, 막, 가닥김치를 해가지고 밥을 먹고, 굉장히 소탈해요. 성격들이.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밥을 소탈하게 먹는 사람은, 성격도 소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두 번째 그렇게 밥 먹을 때좀 내가 감을 잡았지. 잡기는 아, 밥 먹는 게 까탈스럽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냥 그냥 뭐 바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쪽팔리게 동생하고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야 동창 동생이면 어찌고 어? 뭐, 그리 시집만 가면은 그래도 뒤엄자리에서 꽁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는디, 그냥 가라고 막, 등 떠밀어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이날 잊었지. 참, 욕보게 삽니다. 둘다다 서로 욕봐요. 나만 욕본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신랑은 부잣집 막둥이 아들 오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떠받들고 이러고 키워놨고. 그랬는데, 나오고 살랑고 살고 또 내가 한살 나이도 더 먹고 했은 게 누나 같은 것은 좋아. 왜? 원래 누나들한테 귀염받고 어머니한테 귀염받고 컸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누나 같은 부인은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엄마나 이렇게 누나처럼 해줬다라면. 근데 뭐 나도 그러진 않았죠. 안 맞은 게. 그래갖고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우리 부부간은 로또요 로또. 징글징글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시킬 건밥잘 먹고 신랑 25방지게 봐버렸네. 어찌됐든 여러분들 즐거우라고 하는 짓거리 유튜브를 하다 본게나 아닌 나를 조금 때로는 보여줘야지 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재미없다고 안본게 그래갖고 저 구독자 정말 팍팍이요. 좀 보면 좋게 눌러봐. 왜 그렇게 구독들을 안 눌러? 그리고 보다가 나가지 말고 어떡해. 나는 죽으라고 찍어갖고 편집이 갖고 자막 넣어갖고 그렇게 올리면은 보다가 티거고 나가고 보다가 티거고 나가고 뭐 재미없는 게 나가는데 이놈의 유튜브가 사람 눈만 베려놨어. 왜냐면은 요즘 쇼츠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내 것도 어영간이 밥, 저거 볶았지. 이놈 먹었지. 그냥 시우리지. 이놈도 겁내게 걷어내야겠네. 아무튼,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구독을 적게 눌러주라. 이 말이오. 별말 아니오. 다른 말 아니오. 근데 저번 영상 보고, 어떤 놈이 나보고, 입이 크다고 했대요. 근데 또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먹었으니, 어? 또 이거 보고도 신곡을 생겼네. 부코 입 정확하면 비약지 뭐 이쁜년데 가서 볼라면 보고 남자들은 속상할이가 없어갖고 이거 그냥 야리야리 부일동 말동 어머 막 너도나도 개미떼 늘어붙듯이 붙어갖고 그냥 금방 구독자가 그냥 만 2만 3만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나 같은 사람은 보시오 지금 언제가 이제 뭐여 1년도 넘었는데 5주기야 요즘 영상도 안 올릴 것을 근데 반성하긴 해야 돼. 노력을 안 했어, 안 하기는. 해봤는데, 구독자도 안 오르고, 그래서 그냥 석 떨어져갖고, 안 올려. 내가 뭐, 여기다가 투자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자. 어느 생각으로, 그래도 간간이 끈은 놓지 말자. 먼 날, 나의 이렇게 기록 일지는 될거 아니에요. 이런 영상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노란광대 오정순 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빨에 멋이 이빨이라고 만들지. 이 치아에 뭐 꼬치가리가 끼었을까봐 활짝 웃고.